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최정우입니다. 오늘 페이퍼 You Must Read 소개 논문은 Drawable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 from Overfitting입니다. 2014년에 나온 논문이고 Drawable은 너무나 유명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미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뭐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문 순서에 맞춰서 드롭아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 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드롭아웃에 대한 모델 디스크립션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드롭아웃이 갖는 좀더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발표 순서는 논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문의 인트로덕션에는 다음과 같이 딥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어떤 넌 리니어한 그런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와 그런 아웃풋 데이터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잘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익스프레시브한 모델이 되고 또한 학습 능력이 이렇게 좋아져서 다양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을 갖는 모델은 되게 대부분 오버피팅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본의 모델들은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한 그런 일정 이상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습을 중단하는 방법인 early stopping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가중 시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뭐 에런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에 의하면 만약에 컴퓨테이션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를 사용을 해서 즉 어떤 개별적인 세팅에 대해서 파라미터와 그런 웨이팅을 다 계산을 해서 프리딕션을 한다면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또 같은 논문에 나온 표현인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계산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베이지안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작은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어떤 베이지안 골드 스탠다드의 퍼포먼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접근 제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어떤 모델 결합, 방성들처럼 모델 결합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모델 결합을 하기, 모델 이런 앙상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어떤 세퍼레이틀리한 모델과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같은 뭐이 다양한 모델들을 학습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익스펜시브하고 또 컴퓨테이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렇게 리스판스가 바로바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용이 할수 없다라고 문제점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의 제목인 Simple Way, 즉 쉬운 간단한 방법으로 Prevent Overfitting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인 Deep Dropout 테크닉을 제안을 합니다. Dropout은 Overfitting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Overfitting을 방지하고 많은 수의 뉴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분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그림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있으면 랜덤의 어떤 확률로 유닛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드랍아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의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핀드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일부 유닛을 이렇게 드랍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유닛이 제거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조합이 생기는 모델들 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모델이 학습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결합하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트레이닝 시에는 일부 어떤 유닛은 드랍이 되고 안 되고 돼서 다양한 이런 thinned 모델이 생길 텐데,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생성된 그런 이렇게 thinned한 모델들을 다 averaging 하는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드랍아웃이 수행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이 드랍아웃이 되는 확률 p 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한 형태로 값을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모티베이션인데, 논문에서 이 드랍아웃 모티베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줍니다. 이 드랍아웃은 아예 모티베이션을 생식 이론에서 왔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나와 있는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양쪽에 있는 어떤 분모가 있을 때 어떤 좋은 유전자만 이렇게 만나서 생성이 되는 그런 무성생식이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 특히 부모가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떤 랜덤한 뮤테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유성생식보다 어쩌면 좋은 유전자만 가지고 만드는 게더 좋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유전자가 이렇게 남자인 유전자가 자기와 다른 그런 랜덤한 유전자 셋을 만났을 때 어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다른 특징을 나타내서 이렇게 자손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유성생식, 즉 랜덤한 셋을 만나서 다른 특징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더 이에 대한 것에 모티베이션을 받고 이렇게 랜덤 셋을 만나서 조금 더 모델이 로버스트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드랍아웃은 이렇게 유전자가 섞여서 효과를 내는 어떤 유성생식 방법에서 모티베이션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모델 구조에 대해서 노테이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모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스탠다드 뉴럴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서 히든 레이어를 L계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이 인덱스를 N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인풋 벡터를 Z라고 하면은 이 가중치와 그 이전 시점의 아웃풋 값의 곱과 그리고 바이어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값은 액티베이션 함수 F를 통해서 나온 값이라고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드랍아웃을 보면 그 어떤 그 유닛이 이제 드랍될 확률과 드랍되지 않을 확률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드랍이 될 확률을 안 하는 게기 때문에 베르네 분포를 따르게 됐고, 이 베르네 분포를 따른 R 값만 값에 더해주게 되면 스탠다드 그런 거의 동일한 이렇게 모델 구조를 가짐을 할수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결국 유닛을 포함될 확률과 안 확률인 베르네 분포를 더한 값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드랍아웃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드랍아웃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인 뉴럴네트워크와 동일하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대신 뭐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미니 배치 통해서 이 케이스 유닛별로 드랍아웃을 다 유닛별로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고, 쌓이는 것처럼 모멘텀이나 러닝 레이크를 L2 웨이트를 통해서 같이 사용하면 좀더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또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항목인 웨이트의 그런 그 num2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 컨스턴트 값보다 작도록 제약 조건을 갖게 되면 이런 맥시멈 레귤라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데 드랍아웃을 수행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자신들은 말합니다. 모델은 간단하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았고,
이제 실험, 논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라바웃을 사용한 것이 에러가 기존의 스탠다드 뉴럴 네트워크의 에러를 보면 드랍아웃을 사용하지 않은 에러는 1.6 정도 나오고 드랍아웃을 사용한 것이 1.38 정도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또 유닛 타입이 렐루를 사용했을 때좀더 감소하는 걸볼수 있고 맥시멈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시멈 컨스트레인을 사용했을 때 에러가 좀더 감소하고 특히나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드랍아웃 효과가 좀더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유닛 타입 맥스아웃인 경우에 실험 결과를 보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가 약 2,500만 개를 사용한 네트워크인데 0.94% 에러를 달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잠시 언급드릴 DBM 그딥 볼츠만 머신이라고 불리는 DBM 모델에서도 딥 드랍아웃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그 가중치 값들이 업데이트되는 수에 따라서 표기된 그래프인데 드랍아웃 그 확률 P가 고정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나왔던 데이터와 그에는 써있던 것처럼 엠니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스트리트 뷰 하우스 넘버인 숫자, 하우스의 숫자를 사용한 데이터에서 드랍아웃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랍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맥스플린과 컨볼루션을 사용한 것에서 에러가 3.95%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드랍아웃을 사용하게 돼서 2%까지 감소한 걸볼수 있고 맥스아웃을 사용했을 때는 거의 2.47%까지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논문의 저자들은 드랍아웃이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버피팅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랍아웃이 그 풀리 커넥티드의 그 인풋 값의 그 노이즈를 제공하기 때문에 드랍아웃이 로우한 레이어에서도 효과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이미지 데이터인 시파 10과 시파 100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 데이터인 ImageNet Large Scale Vision Recognition Challenge에서도 드랍아웃을 사용해 탑 1, 탑5 모두 성능이 드랍아웃을 사용한 것이 조금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TI-MIT 데이터인데 음성 데이터인 TI-MIT 데이터셋에서도 실험을 진행하는데 역시 드랍아웃을 사용한 것이 이렇게 성능이 좀더 좋음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저자들은 논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와의 비교입니다.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가중치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수행하는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드랍아웃이 이제 수많은 모델의 그런 모델의 공견의 가중치를 어떤 그런 드랍아웃 확률을 통해서 동일하게 에버리징해서 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다소 좀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게 이제 RNA 데이터를 가지고 그 슬라이싱 이벤트를 예측한 값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보시면 가장 뭐좀더 높은 정확도를 드랍아웃보다는 높은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랍아웃이 그 다음이 뭐 성능이 좋긴 한데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이게 네트워크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스케일하는 데는 좀 어렵고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드랍아웃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을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RNA 데이터의 셋의 특성상
트레이닝 셋을 매우 적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것이 좀 비챌린지라서 그래서 이제 비교했던 방법에 PCA가 리그레션 등장 러직 어그 등장하는 이유가 그에 있는데 드롭아웃은 그런 어떤 디멘션 리덕션 없이도 수행을 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다른 방법론 PCA와 뭐 SVM 같은 다른 방법론 비교했을 때 성능이 좀더 좋음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mnist 데이터를 오토 인코더로 학습했을 때의 피처에 대한 그림인데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코어 어댑테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그 서로 동조화 유닛들이 서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서로 동조화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드랍아웃이 없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피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롭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이렇게 선명하게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드롭아웃은 이렇게 히든 유닛의 저기 백프로퍼게이션에서 그거를 수정해 나갈 때그 다른 유닛에 그런 의존하지 않게 되므로 그 코어 어댑테이션 문제를 의존 동조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드롭아웃 수행에 어떤 사실 이제 뭐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 있던 효과가 좀 있는데 액티베이션이 스파스티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이 수행된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액티베이션 값이 민 값이 드롭아웃 수행보다 좀더 높고 드롭아웃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게 좀 넓게 액티베이션이 퍼져 있는데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좀더 모여 있고 일부 값을 제가 좀 모여 있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아웃을 통해서 이런 스파스티한 액티베이션 함수가 스파스티한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드롭아웃은 그럼 어떤 드롭아웃의 퍼센트에 따른 그런 성능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p 값의 변화에 따라서 드롭아웃의 p 값을 나는 빼는 에러의 변화율을 봅니다. 먼저 이첫 번째 A 값은 n이 고정되어 있을 때의 변화인데 드롭아웃률이 0.3보다 이렇게 낮을 때는 약간 이 트레이닝 에러도 낮고 테스트에서도 좀 높은 이쪽이죠. 이렇게 좀 트레이닝 에러도 높고 테스트에 높은 이렇게 언더 피팅 되는 경향이 보이고 0.8 이후에는 트레이닝 에러는 낮은데 테스트가 이렇게 높아지는 오버피팅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좀어뭐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이제 PN 값을 고정했을 때즉 n이 작아지면 p가 커지게 되고 이 p의 변화에 따라서 p 값이 점점 커지게 되면 n 값, 즉 히든 유닛 숫자가 작아지게 되게 고정을 해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p 값이 낮을 때는 히든 유닛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을 좀첫 번째 그래프와 살펴보면 드롭아웃률이 작을 때즉 이게 PN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히든 유닛에 대한 유닛 개수는 아무래도 좀더 커지겠죠. 그럼 커지게 되면 이제 에러가 유닛 개수 좀더 낮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P값이 그러면 이 결과를 통해서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드롭아웃률은 그 P값이 낮을 때그 N값이 그 히든 유닛 개수를 높여서 좀더 크게 가져가서 에러를 좀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P값이 0.6인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작을 때 그리고 클때 그리고 드롭아웃의 그런 유무에 따른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 드롭아웃의 성능의 게인이 거의
거의 없고,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즈인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 때 또한 커질 때 드롭아웃의 성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드롭아웃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드롭아웃과 이제 몬테카를로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서 살펴보는 건데, 드롭아웃은 이 테스트 시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중치 웨이 값의 P 확률을 곱해서 그 웨이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approximate average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값이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서 그 K 값에 따라서 어떤 그 샘플의 개수인 K 값에 따라서 성능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K 값이 점점 증가할수록 이 몬테카를로 모델 에버리지의 에러가 줄는 걸알수 있고 약한60 정도, 한 5, 60 정도에서 거의 제안한 그 approximate averaging weight scale가 여러 동일해지면 알수 있습니다. 이제 K 값이 증가할수록 몬테카를로 방법이 좀더 낮은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에버리지 값이 낮아지는 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제안하는 그 approximate averaging 하는 그 웨이 값을 P 값을 곱해서 연산하는 방법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알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드롭아웃이 그 리스틱트 볼츠만 머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리스틱트 볼츠만 머신은 RBM이라고도 불리고 이렇게 입력식인 비저블 유닛과 히든 유닛으로 구성이 되는데 입력식인 그 유닛과 이 히든 유닛 간의 연결선이 이렇게 없이 구성된 것을 봅니다. 그 이제 뭐 거의 이제 피드포드 뉴럴네트워크의 한 단일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피드포드 뉴럴네트워크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웃풋 값을 디터미니스틱하게 계산하지 않고 프로버빌리스틱하게 계산한다는 점이 피드포드 뉴럴네트워크가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에서도 앞서 실험에서 결과에서 입측한 것과 동일하게 드랍아웃을 수행했을 때 효과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액티베이션 그 피처들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 문제와 그 액티베이션 스파세시 문제는 스파세시의 효과는 드랍아웃 앞서서 말씀드렸던 뉴럴 네트워크에서 효과와 동일하게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을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롭아웃은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넓은 범위의 그런 어떤 도메인에서도 드롭아웃은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다양한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 스피치, 텍스트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드롭아웃의 효과를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언급한 대로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과 다른 어떤 그래피컬 모델에서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수 있음을 확장돼서 적용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드롭아웃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트레이닝 타임이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뉴럴네트워크보다 조금 약한 두세 배 정도 조금 더 길다라고 하는데 좀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어떤 이 드롭아웃의 그런 스토캐스틱한 특성을 로스 함수를 그 마지널라이징 해줌으로써 디터미니스틱하게 해줌으로써 조금 더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한 컴플리케이티드한 모델에 대해서는 좀더 퓨처 워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